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조진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매한 거리 있잖아요. 한 50? 60? 이런 거리에서 탄도를 너무 높이지 않고 스핀을 먹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직장 다니는 지인이랑 필드를 나갔어요. 근데 60m를 어떻게 치냐면 열어놓고 공도 왼발 쪽에 놓고 손도 이렇게 죽여놓고 60m를 풀 오버샷 치는 거예요. 아, 저는 필 미켈슨인 줄 알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당연히 말도 안 되게 짧았죠. 그러면 풀 롭샷을 치지 않고 스핀을 먹일 수가 있나? 먹일 수 있습니다. 결과는 낮게 스핀을 먹이는 법을 알면 좋아요. 자, 낮게 스핀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은 클럽의 페이스 앵글이 열리면 안 돼요. 클럽이 일단 열리게 되면 나의 로프트 각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일단 로프트 각이 많이 증가가 돼서 맞으면 그냥 단순히 높이 띄우는 걸로 인해서 예측이 안 됩니다. 내가 스윙을 얼마만큼 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이 잘 서지가 않아요. 우리는 일관적인 터치를 만들면 좋은데 애매한 거리 있잖아요. 애매한 거리인데 스핀을 팍 매기게 되면 이런 상황들에서 어떻게 칠 거냐면 헤드를 올라갈 때 힌징을 더 많이 줄 거예요. 힌징이 많이 들어갔으면 우리가 여기서 클럽 페이스를 어떻게 써야 하냐면 닫혀있는 헤드 앵글을 몸이 회전되면서 데리고 오면서 클럽의 이미지가 리버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이미지는 닫혔다가 페이스가 순간적으로 비틀어지면서 열리는 이런 느낌으로 칠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 스윙 베이스가 이거니까. 자, 제가 그런 느낌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볼을 치는 그냥 가운데다 놓고요. 자, 지금 공이 엄청나게 깎여 맞았어요. 엄청나게 스핀이 많이 먹게 맞았다는 거죠. 지금처럼 엄청난 스핀이 걸리려면 그루브의 하단이 맞아야 되는데 클럽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맨 하단의 그루브를 맞추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위험해요. 뭐 이런 식으로 잘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섭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다가 이 머리통 까버리면 어떡해. 이렇게 치다가 자 이렇게 머리통 까버리면 어떡해. 바로 오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적으로 그루브 하단에 맞추는 방법을 택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가 올라갈 때 힌징을 주고 힌징된 거를 몸의 회전을 통해서 클럽을 리버스로 느낌으로 클럽 페이스를 더 이런 이미지로 클럽을 더 깎아서 치면은 그루브의 하단도 맞게 되고 공이 낮은 스핀이 걸리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건 지금 2피스라서 아무래도 탄도가 조금 더 나올 건데 이게 이제 3피스로 치게 되면 엄청난 스핀이 걸리게 됩니다. 힌징은 많이 주고 팔로우 때는 더 리버스 롤 느낌으로 클럽을 더 비틀어서 페이스를 깎는 이미지로.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스윙 베이스가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핀일 때도 공을 확확 세울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어프로치가 된다? 아, 이러면 무서운 골퍼가 되는 겁니다. 나의 느낌에는 힌징 플러스 리버스 롤. 내가 로프트 각이 지나치게 누워서 들어가지 않고 어느 정도 로프트 각이 예측이 되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어프로치는 훨씬 더 날카롭게 품에 꽂을 수가 있게 되니까 5,60에서 강력한 스핀을 걸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이 부분 연습장에서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로골퍼 조진영이었습니다.